하요와요. 티그르, 사파리, 비컨 이렇게 세 가지를 설치를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5,900 경험치, 900달러, 리그 하나, 술탄 두 개, 그다음에 이 MP고 이거 해금, 피스키퍼 0.03 이렇게 해줍니다. 자동차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UN이라고 이런 마커 설치하는 퀘스트도 이왕이면 적들하고 조우로 안 하면 좋으니까 스캐프든 PMC든 야간에 돌리면 좀더 클리어하기 좋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지도를 보면서 시스템 설명 드릴게요. 티그르 차량은 여기 메인 다리, 메인 브릿지 건너편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여기 체크포인트 쪽에 두 대가 또 있습니다. 가스, 뉴가스 스테이션이랑 요 체크포인트랑 사이에 두 대가 있어요. 요거를 인지하고 가면 되는데, 그러면 스폰을 하고 나서 이쪽 스폰인 경우 있겠죠? 여기 스폰인 경우, 이쪽 스폰인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스폰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걸 1번, 2번, 3번 순으로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반대로 스폰하면 1, 2번, 그 다음에 이거를 3번으로 설치하고 나가야겠죠? 스폰 장소가 가깝다. 여기서 최단 거리야. 그러면 바로 가서 설치해도 돼요. 여기에서 스폰하면 5분 정도 잡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탈거 하고 기숙사를 가던 뭐 지들끼리 싸우던 스캐브를 잡던 알아서 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스폰하면 스캐브한테 총소리가 안 난다는 가정하에 최대한 빨리 설치하고 동선을 옮기면 돼요. 근데 조금 멀다. 그러면 여기랑 겹칠 수 있어. 얘네가 최소 2명 정도는 될 거란 말이야. 그럼 걔네랑 겹칠 수 있는데 그 와중에 청소를까지 냈다. 이미 스캐프도 어느 정도 챈댔어. 오는 길에. 그러면 여기서 청소리도 나죠. 체크포인트 근처에 스캐프 많으니까. 그러면 청소리 때문에 머리가 뚫릴 확률이 높아져.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5분에서 10분 정도 느긋하게 게임을 하고 하셔야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관에서 요거를 설치하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 스탠다드 기준으로는 이렇게 세팅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커 3개 챙기고, 그다음 총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서 헬멧 없어도 되고, 헤드셋은 꼭 필수고, 삼글갑바, 헤드셋 뭐 이런 거 없어도 되는데 그냥 집에 남아두니까 창고 부족해서 챙기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자, 게임이 시작되네요. 일단 티그르 그 뭐지? 자동차 설치부터 합시다. 마커. 마커 설치하러 갑시다. 이 게임은 솔로큐를 하면서 다행큐 상대로 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실력이 똑같으면 똑같을수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뉴비면 당연히 여러분보다 평균적으로 실력이 좋겠죠? 근데 상대는 다행큐인데 나는 혼자 솔로큐야. 그러면 당연히 못 이기는 게 정상이다. 이쪽을 보면서 쏘고 있어요, 지금. 저쪽에 PMC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바르고, 저쪽에도 최대한 스캐브한테 들키지 않고 무빙을 하면서. 아, 근데 진짜 진통제 먹으니까 앞이 안 보이네. 흐릿해지네. 되게 불편하네. 어디에 있을까? 이건 나한테 쏜 거거든요. PMC가 어디에 있을까?
제 지금 스케바를 죽이는 쾌가 없으니까 굳이 안 죽이고 있는 거예요. 총알도 사탄하는 시간도 걸리고 여러모로 귀찮아서 재정비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거 유엔이라고 써 있는 트럭에 설치. 잠깐 대기. 다른 데로 이동해도 되는데 죽으면 실패예요. 자, 이제 죽어도 여기는 다시 안 와도 돼요. 그래서 문 한번 열고 안에 있는지 보고. 없죠. 자, 다음 차량은 저기거든요. 여기 안으로 해서 들어갑시다. 여기 누워있었네요. 그리고 총소리가 이 근처 어딘가 나네요. 저쪽 쯤인가? 가까운 곳에서, 저기서 총이 나네요. 지금 쳐다보니까. 근데 우리의 목표는 뭐다? 티그르. 빨리 뛰어야 되는데 스태미너가 없어. 티그르 설치한. 이렇게 설치가 안 된다고 하면 살짝 그냥 바꿔서. 자, 뱉고. 마커를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막 여기 그 뭐지 방어구 수리 키트 떴는지 체크하고 그다음에 이제 벌이 벌어져도 상관없어요. 이 시간 내에 죽지만 않으면 돼요. 탈출 퀘스트를 이렇게 좀 늦게 좀 대기를 타다가 PMC들 죽고 뭐 나갈 애들 나가고 뒤늦게 하면 할수록 생존율이 올라간다. 요거를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신 후원자님들 감사해요. 초코우유, 알파카로, 딸기우유, 남유님, 그리고 커피우유님들. 이상 감사드립니다.